중소기업청은 지난 14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제1차 한중정책교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한중양기관은 주요 산업 동향과 창업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 중소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최근 국내 금융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2013년 금융업 경영 여건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5.6%가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그 이유로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, 저금리 기조 확산이 가장 높았습니다. 특허청은 지난 14일 미국 특허청과 870만 달러 규모의 미국 특허문헌 재분류 서비스 수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. 이에 따라 고급 전문 인력 약 2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. 2012년 수출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2011년에 비해 1.3% 감소한 5,48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수입은 0.9% 감소한 5,196억 달러를 나타낸 반면 무역 수지는 2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09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.